오늘장 업앤다운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자, 먼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업, ISIC 서민성 수석팀장 다운,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다운,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소장 업,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팀장 다운입니다. 오늘 좀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더 많네요. 오늘도 네, 혼조 양상이라고 할까요? 시장을 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ISIC의 서민성 수석팀장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성훈 과장님,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네, 우선 간밤에 좀 뉴욕 장세는 좀 하락세를 좀 맞췄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글로벌 어떤 이벤트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선 우리나라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소들은 많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의 그 어떤 펀더멘털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금리나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이 주는 부분은 약화되는 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나마 지난달에 우선 그 외국인들의 순수 매수 기조가 좀 이어졌던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어떤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어떤 차이 실현에 대한 우려가 올 초에는 좀 있었지만 그런 부담감은 많이 없어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장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뭐 실적,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의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업별로 집중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앞서 이성훈 과장께서 마침 수급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저희 이 서민석 수석팀장께도 수급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처럼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사줬지만 시장의 상승이 좀 제한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수급의 손바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지 네, 팀장께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네, 우선 전일 우리 증시는 전강 후약의 흐름을 보이며 강부하권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부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몸을 사려야 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수요일부터 움직였었던 주요 메이저 수급의 흐름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지난 수요일 지수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인해서 2조 원에가량 매물의 출회가 되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충격을 흡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나타났던 우리 시장의 회복력을 믿는 학습 효과에 따른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제가 여기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였으나 그중 83조 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사상 최대의 비투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만약 앞으로 있을 공매도 재개 전까지 지속적인 차익 실현에 나선다면은 아마 시장은 깊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큰 등락은 보여주지 못해 재미없었던 한 주였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수급 변화에 대한 리스크 대비를 잘 하시기 바라며 차주에 있을 미국의 실적 발표 시즌과 또 5월 3일 공매도 재개, 금일을 기점으로 전략의 재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한 한 주에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민성 팀장께서는 그럼 시장 좀 보수적으로 보고 전략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레버리지 이슈 등 그리고 수급 부담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시각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 다음은 종목 네.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성훈 네. 과장께서는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종목에 관심 갖고 계시죠? 우선 가까운 좀 이벤트에 한번 또 집중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어제 그 SK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역시 시장에서의 뭐 파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반도체
업체에 대한 쇼티지 부족으로 인해서 이 어떤 파운드리 쪽의 업체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파운드리의 뭐 대표적인 뭐 관련주가 SK하이닉스가 볼 수 있겠는데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 파운드리의 이 소부장 업체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가장 큰 이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의 기술을 갖고 있는 한미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죠. 이 썸머너죠. 6년 전쟁에 대한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지금 현재 뭐 컴퓨터 시에 대한 주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좀 사전 예약자 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크게 지금 기대치를 부응하고 있기 때문에 당기적 이벤트 관점에서 이 컴퓨터 수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훈 과장께서 얘기해 주시는 그 관심주들의 흐름이 늘 좋아서 더욱 관심 있게 듣고 있습니다. 자, 서민성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앞으로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실지 종목 의견도 얘기해 주시죠. 우선 제가 이번 시간에는 최근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세장이 지속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궁금증을 짧게나마 한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시장의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경기 방어주에 눈을 돌리고 있는 반면에 외인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경기 민감주, 즉 삼성전자나 테슬라와 같은 실적이 기반되는 종목들에 지분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 방어주나 경기 민감주를 한 바스켓으로 묶어서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평상시와 달리 개별 종목들의 성장성과 투자 모멘텀을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로 보험 업종을 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메리츠아재입니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꾸준한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종사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타 손보사들과는 상이한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동사는 장기보험과 이제 자동차 보험이 주력 상품입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코로나 확산 이후로 코로나가 전염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어서 실손이라던가 보장금액의 지급액이 감소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것을 손해율이라고 하는데 이 손해율이 감소되면 자연스럽게 손보사들의 이익은 증가하게 되겠죠. 이로 인해서 매출 비중의 75%가량이 장기보험으로 구성된 동사의 실적은 작년 4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성장성 또한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다만 이 자동차 보험의 경우 이제 동사보다는 비포 손보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긴 하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라는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차량 운행량 감소와 더불어 손해율 감소가 동사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인 가입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이익률은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험업종의 가장 큰 특징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 보험사들은 대부분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금리의 변동성은 이 동사의 자산 가치 변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시사는 이 저축성 장기보험의 공시 이율과 이 판매량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 이 시장의 약세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경기 방어주의 성향을 띠는 종목이니 이 동사를 주목하고 계시다면 두 알의 토끼를 잡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